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구해야 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흉년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할 형편이 되었다 하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돈을 빌려 밭과 포도원의 토지세를 황제에게 바쳤다.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며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고 우리 딸 중에 몇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올 힘이 없다. 나는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신중히 생각한 다음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고서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다.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주고 또 여러분이 착취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시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옷자락을 털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털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모든 군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다. 얼마 전에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대구에 있는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한 운동회였는데요. 이게 코로나 시기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 운동회 마지막 개주 시간이었는데요. 개주를 하면 이제 막 뛰어서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앞서가는 팀이 있고 또 뒤처지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그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앞서가고 있는 팀이 뒤에 처진 팀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처진 팀이 쫓아옵니다. 그러더니요, 둘이 같이 춤을 추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두 사람이. 그러고 그래서 같이 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주자가 그 골이 저 목표 지점을 통과할 때는 둘이 손을 잡고 양쪽 손을 들고 같이 골인을 하는 이 마지막 종점이라 그러나요? 도착점에 닿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같이 막 춤추고 그것도 감동적인데 그 계주를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응원을 하고 모두 다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그두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잡고 딱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막다 일어나가지고 와 하는데 야, 이거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경쟁 사회잖아요. 마치 이 달리기처럼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은 당연히 뒤처질 생각을 하지 않죠.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열심히 뛰는 거고요. 뒤처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앞사람을 제끼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빌려준 돈, 빌린 돈 때문에 생기는 이자,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멈추어야 된다고 말하죠.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는 행위는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하고 계실 거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그만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사회 구조를 다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을 돈보다 우선시하는 거겠죠. 돈이나 이런 소유를 사람보다 더 우선시할 때 생기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주 달리기처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다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뭐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진 않더라도 내가 쫓고 있는 어떤 금전적 이익 혹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경우 있는 것 같고요. 잠시 멈추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요. 그 마음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는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정말 욕망은 어떤 대상들이 있어서 그거를 쫓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런 것들이 사람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이웃들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